안녕 여러분, 서민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게 ASMR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안 돼요. 난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ASMR이지만 내 영상을 다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꿀잠을 주무시면 되는 그런 ASMR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저 되게 열심히 얘기하거든요.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잠드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드실 수 없을 그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묵혀두고 묵혀두었던 그런 이야기. 바로 제가 호주에서 1년간 있었을 때 만났었던 그런 남자들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또 독특한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마실 맥주는 칭따오예요. 제가 좋아하는 저의 one of my favorite 맥주죠. 아, 여러분, 이제 이거 영상, 제 영상 혼술 ASMR 보실 때 저랑 같이 맥주 준비하고 보시죠. 당연히, 그쵸? 준비들 하시고. 짠! 점점 맥주를 맛있게 먹지 않아요? 큰일이 났어. 점점 맛있다. 그리고 안주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안주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안주가 있었어요. 시유의 콘소메 팝콘입니다. 이거 그렇게들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또 저의 사랑스러운 친구 동방지연이라는 아이가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해줬어. 안주 후원이야 이러면서. 사랑해 내 친구. 정말 친구한테 안주 후원을 받아보네요. 빨리 먹어볼까요? 오, 냄새. 아, 이 콘소메가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한 냄새지? 이거 뭐지? 이것 봐요, 이것 봐. 너무 맛있겠죠? 크리미하고 짭짤하면서 이거 수도 없이 먹겠다. 자, 그럼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맥주를 먹었으니 입도 풀리는데. 다소 선정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인이니까 우리, 그쵸? 제가 23살쯤에 교환학생에 갔어요. 호주로. 그래서 1년간 지냈는데 제가 막 진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그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층에 좀 잘생긴 외국인이 살았었어요. 루마니아 출신의 남자애가 살았었는데 저를 보면서 항상 스윗하게 웃어주고 막뭐 불편한 건 없는지
가족들이 보고 싶진 않는지 약간 이런 감성을 자극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 거기 도착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었으니까 먼저 막 와서 다가와주고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니까 호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좋아했지. 사람이 외로우면 되게 금방 사랑에 빠져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관심이 있었죠. 잘생겼으니까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랑 그냥 저냥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 남자애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느끼한 이런 거를 그렇게 잘한다, 외국 남자애들은? 이렇게 막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 오늘 밤에 같이 맥주 한잔 마실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바로 맥주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외국이고 친구 나는 근데 그때까지는 이상한 마음은 아니었고, 물론 기대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더 컸었어요. 막왜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맥을 넓혀야 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할 때여서 그냥 마냥 신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펍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죠. 난 약간 물론 약간 로맨틱한 거를 조금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펍에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남자애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호주인 애였어. 그래서 둘이 절친이니까 뭐 같이 나왔나 보다. 난 친구가 두 명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게 큰 실수였다. 친구 두명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외국에서 약간 상대방한테 관심을 표할 때 I find you attractive라고 많이 말을 해요. I found you attractive 이러면 난 네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넌 매력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I found you attractive가 아닌 그 루마니아 남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자기 친구, 옆에 앉은 자기 친구를 가르치면서 We found you attractive 라고 하는 거예요. We think you're really fun. We think you're 뭐 good looking or you're pretty. 막 이런 식으로. 다 주어가 we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위기에 처하면 상황 돌아가는 걸 정확히는 몰라도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 느꼈지 나는 그때. 근데 걔네가 마침내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랑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근데 난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걔네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Are you guys talking about threesome? 이랬죠. Threesome이 one, two, three 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나는 그걸 많이 봐서 알았나? 쓰리썸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 둘이 이런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하는 거예요. 쓰리썸. 세 명이서 잠자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가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진짜 와, 진짜, 막, 머리가 약간 백지가 된 거예요. 진짜, 그건 진짜, 어?
진짜, 진짜, 그건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야동에서나 보는 그런 쓰리썸, 정말 그런 단어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실제로 살면서 생전에 내 귀로 그 말, 그 단어를 들을 거라고는 난 상상을 하질 않았으니까. 걔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재수없게 그런 백인 남자애들이 이상하게 자기의 그거에 되게 자신이 있다? 진짜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정말 기분 나빠할 만할 정도로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얼마 전에 자기 걔네가 알고 보니까 팀인 것 같더라고.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중국 여자애랑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쓰리썸을 했대요. 근데 그 중국 여자애가 그렇게 좋아서 자지러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hite guys들이 그렇게 Asian guys랑 좀 다른 게 있다. 정말 너는 heaven을 맛보게 될 거다. 그 여자애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엿을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는 좀 진짜 좀 약간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진짜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진짜 정신 차리고 얘네를 엿먹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니네가 그렇게 그 Chinese girl하고 그렇게 having fun을 했으면 그러면 다시 걔한테 전화하라고.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걔네가 그냥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우리는 너랑 재밌게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너네랑 그럴 생각 없고 집에 갈래. 이러면서 그때 진짜 집에 왔는데 약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진짜 약간 그때 진짜 쫄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막 집에 오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가 양아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호주에서도 쓰리썸 이런 게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그렇게 흔하냐? 그렇게 세 명이서 자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네가 또라이인 거래요. 외국에서도 상도덕이 있어. 근데 좀 신기하긴 했던 게왜제 외국 친구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제 친구들이 보통 유럽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쓰리썸을 그냥 세 명이 정말 약간 정말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렇게 한 명한테 두 명이 몰려가가지고 펍에서 술 먹는 자리에서 우리 쓰리썸 할래?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거는 걔네가 진짜 변태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동의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기는 했어요. 제 친구들도. 그래서 일단 그 호주에 도착한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고 그게 충격이 꽤 갔었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었으면 되게 놀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걔네들이 그렇게 자신감 넘쳐하는 게 진짜 재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지들이 잘한다고 뭘 그렇게 그런 애들 중에 그렇게 응? 못 가져서 그래, 못 가져서. 그래서 그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저한테 취한 눈빛으로 약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취한 게 아니라 정말 약에 취했던 거잖아.